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시청할 비디오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래퍼의 프리스타일링이에요. 제가 유비 프리스타일을 즐겨봅니다. 요즘은 좀 제가 바빠서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 못하지만 그래도 에피소드를 대부분 다 챙겨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컨텐츠예요. 근데 유비 프리스타일에 빅G가 등장했습니다. 빅G의 프리스타일은 처음 들어봐요. 예전 유비 프리스타일 생각해보면 뭐 드산트 같은 오지 래퍼가 나왔던 것 저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빅G는 제가 제 생각에는 거의 처음이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요즘 유비 프리스타일의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막 뭐 스폰서십도 많이 붙고 뭔가 그 프리스타일을 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G편은 차에서예요. 좀 더 스트릿 바이브도 느껴지면서 뭔가 힙합적인 분위기들을 더 많이 연출해낼 수 있는, 그리고 참 이 컨텐츠가 좋은 게 뭐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몽골어지만 프리스타일링 뿐만 아니라 터크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제가 영어도 잘 몰랐을 때 즐겨보던 BET 채널에 막 빅티거 같은 그 호스트들이 진행하는 랩시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랩시리도 터크쇼도 하고 그리고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프리스타일도 하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좀 컨셉의 쇼잖아요. 그래서 90년대 막 당대 최고 랩스타들이 랩시리에 거쳐가기도 했고 해서 보면은 유비 프리스타일이 몽골의 랩시리 같은 유튜브 컨텐츠지 않나 싶어서 되게 참신하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누군가가 이런 뭐 프리스타일링도 들어볼 수 있으면서도 막 터크쇼 같은 것도 좀 좋은 바이브에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또 한국과도 깊은 연을 맺고 있는 빅G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또 이 몽골의 오지 래퍼에 대한 프리스타일링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가사야 알아들을 수 없지만 빅G의 프리스타일링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유비 프리스타일이고 에피소드 10 빅G편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차에서 하는 게 너무 멋있어. 고급 세단 딱 타면서 오우 되게 여백의 미를 주면서도 그 묵직한 분위기를 잘 형성해내는 프리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드산트나 빅G 같은 래퍼들 보면 저는 생각나는 래퍼가 링로스 같은 래퍼가 있다고.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 버스 같은 분위기? 어. 근데 이거 퓨어 프리스타일 같은데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약간 분위기상 보면 퓨어 프리스타일 같아. 야. 제가 유비 프리스타일 출연한 래퍼들 에피소드 봐보는데 가장 안정적이에요. 와.
어떤 무시하던 진이 죽대 우주소 안다 샤치 참고 아. 야. 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 빅지엘 그 벌스를 딱 들으면서 아 낭만이 느껴지네. 퓨어 프리스타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도 되어지면서 막판에는 약간 리튼 프리스타일 같은 것도 약간 섞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에피소드 본 것 중에서는 프리스타일링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아 연륜이 느껴진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링로스 같은 래퍼들 좋아하고 뭔가 구치메인 같은 래퍼들 좋아하고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트랩이라든가 시카고 드릴의 원류 같은 그런 뭐 렉스 루거 같은 비트에 어울리는 래퍼들 있잖아. 제가 그런 플로우들을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말이죠, 에미넴 같이 화려한 랩 스킬과 그냥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사운드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라임을 몇 개나 만들 수 있고 플로우를 얼마나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래퍼의 척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느낀 거는 화려한 기교가 있는 래퍼가 있는 반면 되게 단순함의 미학으로 랩을 잘할 수 있는 래퍼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많이 알게 됐어요. 나이를 들면서 링로스 같은 래퍼나 구치메인 같은 래퍼들을 되게 랩이 멋있고 잘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단순한 플로우지만 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바이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미넴 같은 플로우를 가진 래퍼가 링로스나 구치메인 같은 래퍼들의 플로우를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만의 멋을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빅지 같은 래퍼들이 오히려 좀 더 뭐 트랩이라든가 렉스 루거 같은 스타일의 그런 어떤 비트에 묵직한 버스의 느낌으로 이렇게 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고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일단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다는 겁니다. 퓨어 프리스타일로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뭐가 퓨어고 뭐가 리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의 귀에는 퓨어 프리스타일로 들린 구간들이 있었는데 실수가 거의 없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넘어가면서도 안정적이었단 말이죠. 예, 괜히 정상이 있는 래퍼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뭐 빅지의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면서 느낀 거는 이 사람의 플로우는 탱크나 장갑차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직선도로를 묵직하게 달려가는 그런 느낌들?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고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단순한 플로우의 미학을 아마 빅지가 제일 잘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